안녕하세요. 탈모회사 모리은 이상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탈모 중에서도 좀 특별한 탈모, 질환에 대한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원형 탈모와 두피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형 탈모다 해서 이제 원형, 그야말로 둥글다는 거죠. 예. 보통 남자들의 정수리 탈모 중에 이렇게 많이 없으신 분들 있죠.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어떻게 왔어요? 이러면 원형 탈모가 생겨서 왔습니다 했는데 원형 탈모가 아니라 정수리 탈모로 오시는 분들도 원형 탈모라고 그렇게 이름을 잘 몰라서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원형 탈모는 그런 이 미용적인 측면의 탈모가 아니고요. 구멍이 생기는 거. 작게는 뭐 0.5cm, 1cm부터 크면 3cm, 5cm, 10cm. 더 많으면 머리 전체가 다 없어지는 탈모. 이걸 알로페시아 토탈리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두성 원형 탈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전체,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털이 싹 다 없어지는 것을 영어로 알로페시아 유니버살리스, 토탈보다 유니버스 더 크죠. 우리나라 말로 전신성 탈모 또는 번발성 원형 탈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형 탈모와 그러니까 두피염, 두피염이 이제 두피염도 두피가 단순하게 빨갛게 되고 살짝 가렵고 이런 것부터 뾰루지가 심하게 나오고 두피 건선이라 해서 흰색 각질이 그 동그란 위치에 자리 잡고 그리고 두피 통증이 생기고 뾰루지가 심하고 심하면 고름과 진물까지 나서 우리 옷을 티 같은 거 입을 때 다 그 벼 나오고 그래서 함부로 이제 피고름 때문에 티도 잘 못 입는 분까지 가끔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베개를 베어야 되는데 두피염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베개를 잘 베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보면 조금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전부 다 저희 병원 환자들 사진인데요. 다들 이제 그 정도로 심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분을 통해서 원형 탈모랑 두피염을 관리를 안 하면 잘못하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분들이 잠자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심하다 이런 분은 없겠죠. 맨 처음에 원형 탈모도 작게 생기고 뭐 개수도 한두 개인데 하다가 이렇게 심해진 분들이 대부분이고 두피염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뾰루지 뭐 몇 개 있고 각질 좀 나고 있다가 하다가 갑자기 뭐 전부 다 너무 심해져서 병원을 다니게 되는데 대부분 스테로이드 항생제를 치료를 하다가 치료가 실패가 되면서 이제 막 더 심해지고 우울증까지 오고 몸도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형 탈모랑 두피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다발성 원형 탈모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자, 그러면 원형 탈모가 다발이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원형 탈모는 둥근데 자세히 보면 완벽하게 둥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형 탈모가 둥글지만 둥근 이 원형 탈모 내에서도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가 틀릴 수 있어요. 양도 틀리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둥글게 생겼다가 한쪽으로 원형 탈모가 더 심해진다 이러면 약간 타원형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원형 탈모가 다발성으로 생기다가 몇 개 쭉 생겨 10개, 20개 계속 늘어나다가 옆에 원형 탈모를 합쳐지면 당연히 둥근 모양이 안 나오고 뭐 사행성 탈모 이런 말을 또 쓰는데 뱀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떨어뜨려지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모양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또 다 틀리다는 거죠. 원형 탈모의 모양과 크기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약간의 두피염도 살짝 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저 뒤통수 쪽이 심하죠. 저 정도 크기면 보통 길이로 따지면 6cm에서 7cm 정도 나옵니다. 보통 원형 탈모가 5cm 이상이면 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한 2.5cm가 넘어가면 조금 난치성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원형 탈모는 예후, 의학적인 예상을 우리가 예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예우를 나쁘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병원을 가야겠다. 저 원래 탈모 아무 치료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지니까 내 친구도 뭐 생겼다 금방 좋아졌다는데 나도 안 가도 되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원인 탈모가 생긴 지 1년이 안 돼야 됩니다. 1년이 넘도록 원인 탈모가 낫지 않는다 이러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실은 맥시멈 우리가 1년이지 6개월, 좀 작은 거는 보통 한 3개월 안에 다 완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자꾸 넘도록 원인 탈모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크기예요, 크기. 원인 탈모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크기가 클수록 난치성입니다. 그러니까 5cm가 넘든지 3cm가 넘으면 좀 안 좋아요. 크기가 1~2cm짜리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수. 개수가 다발성일수록 한두 개는 괜찮은데 세 개가 넘어가면 조금 긴장을 하셔야 돼요.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이 지났는데 세 개가 일곱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열 개가 되고 스물 개가 되고 이러다가 갑자기 왕창 다 빠져가지고 머리 감으면 무서워서 머리를 못 감을 정도로 머리 한번 감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병이 생겼다고 뭐 항암 치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머리가 우수수 빠지는 게 느껴지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집어서 당기면 보통 사람은 보통 한두 개 정도 이제 빠지고 맙니다. 안 빠진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잡은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질 정도로 딱 뽑으면 정말 무서운 공포심이 느껴질 정도죠. 그렇게 빠지면 이제 이분은 병원에 와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전두성 원인 탈모 머리가 전체가 다 빠지겠다고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놀라지 않게. 그러니까 개수가 많을수록 원인 탈모는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 빨리 병원을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치. 원인 탈모가 어디에 생기냐도 중요해요. 머리 중에서도 좋은 위치, 나쁜 위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두리 쪽이 안 좋아요. 헤어라인 쪽이 생긴다든지 옆머리 귀옆 그리고 목덜미 쪽 그리고 뒤통수 그리고 그 가마 쪽 한 가운데가 딱 생기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테두리랑 가마 이쪽이 아닌 그 사이 쪽에 생기는 이런 데 생기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좀 치료가 좀 쉽게 되고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했듯이 옆부분에 생겼다든지 뒤통수 목덜미에 생겼다. 뭐 헤어라인 이쪽에 생겼다. 이러면 잘 안 났습니다. 잘 안 났다 보면 모든 병이 오래 가면 잘 안 났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병원을 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인 경우 모든 병이 여러 번 자꾸 재발하면 잘 안 났죠. 원인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 탈모도 제가 꼭 물어보죠. 환자들한테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뭐 한 개인데요? 뭐 세 개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네 하고 제가 실제로 일어나서 일일이 가르마를 타면서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세 개인 줄 알았는데 열 개 발견되는 분, 열 개인 줄 알았는데 스물 개가 발견되는 분 이런 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통 뭐냐면 재발을 많이 하는 경우에 자꾸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원인 탈모가 생길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이러면 잘 생기는데 서너 번 재발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요즘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잠도 그렇게 못 잔 건 아닌데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만큼 쉽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탈모가 한 번이 아니라 자꾸 재발한다 이러면 원인 탈모 개수랑 크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병원 가서 진료를 꼭 받아서 면역을 제대로 한번 원래대로 원래 좋았던 면역으로 돌리는 치료를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원인 탈모 크기, 개수, 위치, 재발, 1년. 지금 요 다섯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다른 질환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도 안 좋아요. 원인 탈모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오토이뮨 디지즈입니다. 영어로. 쓸데없는 면역이 저절로 자꾸 돌아가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의 면역은 원래 자기를 지켜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면역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면역이 폐를 공격했다.
그럼 천식, 피부를 공격했다, 아토피 건선, 관절을 공격했다,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 전체랑 몸 전체를 공격했다, 루푸스, 갑상선을 공격했다, 갑상선염, 되게 많죠. 머리카락을 공격하면 원형 탈모가 되는 겁니다. 또 내장을 공격했다, 크론병, 괴양성 대장염, 이런 것도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분이 원형 탈모가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생기기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갖고 있으면 생기기도 더 쉽고 치료도 더 난치성입니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신 분은 가만히 있지 말고 꼭 병원을 가셔가지고 어떻게 생활습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걸 꼭 상의를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되게 심하죠.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원형 탈모가 있어도 보통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그 원형 탈모 없는 머리카락이 원형 탈모 부위를 덮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형 탈모를 남들에게는 잘 안 들키고 살 수가 있어요. 아주 심하거나 크지만 않으면. 그런데 이 사진처럼 너무 개수도 많고 지금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쭉 길죠. 딱 원형 탈모가 생기자마자 저렇게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밑에 생기고 위에 생기고 중간에 생겼는데 자꾸 커지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뭐 필통, 뭐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다른 데도 있고 다발성으로. 저 정도 되면 사실은 뭐 병원에 당연히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여자분인데 엄청 심하죠. 뭐 당연히 일상생활을 하려면 가발을 쓰고 다니게 됩니다. 보통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실 뭐 우울증도 오고 이래요. 그래서 직장을 잠시 쉬거나 그만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머리를 보면 흰머리가 보입니다. 원형 탈모 사이에. 뭐냐면 원형 탈모를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또는 회복기에 있다 보면 머리카락이 나는데 젊은 친구들은 조금 맨 처음부터 검은 머리로 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흰머리로 먼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흰머리가 싫다고 해서 흰머리 또 뜯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흰머리가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되고 회색으로 되고 검은 머리로 바뀌게 돼서 머리카락의 이제 개수랑 색깔까지 원형 탈모 이전으로 다 들어와서 치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다 이러면 걱정할 게 아니라 원형 탈모 환자가 흰머리가 많아졌다 이 말은 회복기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해야지 더 우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보면은 회복기에 들어서 그럼 이제 쭉 좋아지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을 보시면 목덜미에 있는 목덜미 이 뒤통수 목덜미 보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정수리 있는 머리카락이 조금 내려가서 목덜미 쪽에 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머리를 올려보면 완전히 뒤통수 그 가마 밑으로는 전체가 다 비어있고 머리카락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난치성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예상 못하게 뭐 6개월 만에 완치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 1, 2년 정도는 치료 기한을 잡아야 될 정도로 아주 난치성 원형 탈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복기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진료를 꼭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보면은 원형 탈모랑 두피염이 섞여 있어요. 두피염이. 자, 보면 전체적으로 두피도 빨갛고 벼룩지도 있고요. 그리고 원형 탈모가 지금 하나가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의외로 원형 탈모가 지금 보면 크기도 크고 범위도 되게 넓죠. 개수도 많고. 그런데 희한하게 이분이 지금 머리를 우리 직원이 이제 덜어서 그러는데 손을 딱 놓았다. 그러면 원형 탈모가 저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잘 가려집니다. 절묘하게. 그래서 자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두근두근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바람이 많이 불거나 실수로라도 머리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원형 탈모가 심하니까 병원을 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저렇게 심한 원형 탈모를 갖고 있는 분들도 절묘하게 기존의 모발로 원형 탈모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십시오. 자,
이 말을 또 왜 하냐면 우리 저희 병원에 오는 탈모 환자분 뭐 두피염 환자들 되게 많으신데 중간중간에 지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이 머리를 보게 돼요. 이 흘쩍흘쩍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끔 어떤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저분은 머리 숱도 많고 멀쩡한데 도대체 여기 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덜추면은 저렇게 원형 탈모가 심한데 그 옆에서 지나가다 보면 멀쩡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두피염인 경우에도 두피염이 탈모를 유발할 수는 있는데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염 치료하러 왔는데 머리카락이 가려지니까 잘 모르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면 머리를 보면 다발성이고 머리도 짧죠. 이 친구는 이제 머리가 왜 짧으냐면 머리카락이 너무 원인 탈모가 다발성이고 심하니까 아예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았어요.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원인 탈모라서 안 자라는 부위, 원인 탈모가 아니라서 자라는 부위 해서 약간 보기 싫게 이렇게 잔디처럼 그 운동장 관리를 잘 안 한 그 잔디밭처럼 이렇게 났는데 우리가 보기만 봐도 참 스트레스가 많겠죠. 딱 보면 느낌이 이제 젊은 친구죠. 그죠? 젊은 친구입니다. 10대나 20대 정도 되는 친구인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제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병원을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말했듯이 대부분 위치가 안 좋은 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환자분도 지금 목덜미에 있고 뒤통수에 있고 앞으로 보면 앞에 헤어라인 쪽에도 원형 탈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렇게 심한 원형 탈모를 많이 갖고 있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형 탈모를 잘 몰라서 그렇지 원형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것은 원형 탈모는 저절로 좋아지더라 아무 치료 안 하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 6개월 지났는데도 원인 탈모가 좋아질 기미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가 되면 빨리 병원을 찾지 않으면 잘못하면 원인 탈모가 아예 낫지를 않는 그냥 그 상태로 평생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 탈모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 이분을 보시면 꼭 화상을 입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진 사람처럼 보이죠. 보면 원형 탈모가 이제 이분 딱 보면 원형 탈모라고 아무도 모릅니다. 원형 탈모는 동전처럼 동글동글하게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 정수리가 통째로 비어 있고 옆에서 뒤통수가 좀 있어 보이지만 이분도 뒷머리 이렇게 올려 보면 뒤통수 전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진만 보면은 머리카락이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옆머리 다 올리고 이러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체 머리카락이 100이면 한 20%도 채 남지 않은 머리카락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당연히 치료를 하고 왔겠죠. 저희 병원에는 처음 왔지만 그래서 이제 개인병원도 다니고 한의원도 다니고 대학병원도 다니는데 어쨌거나 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 원인 탈모는 저절로 좋아진다고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이가 보면 우리 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한 중학생쯤 되는데요. 제 기억에 머리가 하나도 없는 전두성 원인 탈모 알로페시아 토탈리스가 되겠습니다. 체모가 없는 건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체모까지 혹시 없어요? 이러면 이제 전시성 또는 본발성 원인 탈모라고 이제 차트에 적죠. 이 친구는 벌써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 처음 왔지만 오기 전에 당연히 아주 많은 재발과 아주 많은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많이 했지 나중에 스테로이드 듣지도 않고 오히려 두피도 많이 이 중간중간에 나빠지는 부위도 있고 그리고 몸도 나빠지고 속쓰림 위염 위궤양도 올 수 있고 살도 찌고 우울증도 오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서 이제 오신 분인데 이제 원형 탈모랑 두피염이 있으면 우리가 생활 습관 같은 것도 거의 치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의사지만 의사분들이 좀 이렇게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음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조금 덜 쓰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무조건 치료 위주로만 말을 하는데 사실 생활 습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과다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 이 친구는 중학생이니까 괜찮지만 뭐 술, 담배를 하거나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러면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에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탈모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원인탈모가 잘 생기지는 않지만 이미 생긴 분들, 원인탈모 두피염이 생긴 분들은 그런 걸 자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두피염인데요. 오늘은 지금 사진부터 먼저 한번 쭉 보고 그다음에 설명은 설명대로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중간에 굉장히 색깔도 노랗고 아주 이 두피에 딱 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각질이 쫙 생겨져 있죠. 그리고 저 부위뿐만 아니라 좀 넓게 보더라도 머리카락 사이사이를 보면 굉장히 두피가 붉고 작은 벼루지들이 많아요. 이러면 되게 괴롭겠죠. 머리 감을 때마다 이렇게 벌써 딱딱 손에 걸리죠. 손톱에. 이게 낫지를 않네. 그러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큰 덩어리가 옷에 묻으면 좀 창피하죠. 남들 앞에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는 여러 케이스가 이 정도로 오면 사실 병원에 초반에 온 케이스인데요. 보통 이제 얼굴에 여드름 나듯이 얼굴이 머리 속에 뾰루지가 제법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붉게 두피를 많이 이 색깔을 물들고 있어요. 이게 다 염증입니다. 염색을 이쁘게 한 게 아니라 염증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렵겠어요. 눈으로만 봐도 많이 가렵겠죠.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 안 되면 스테로이드 이제 약도 먹고 이러는데 생각보다 치료가 재발을 잘합니다. 초반에는 맨 처음에는 한두 번째는 치료가 잘 되는데 계속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치료는 잘 안 되고 자꾸 악화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원형 탈모만큼이나 두피염도 오랫동안 치료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3년 치료했다, 10년 치료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인터넷 보면은 두피염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치료를 잘하면 얼마든지 완치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두피염이랑 두피 건선이 생긴 케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경계가 좀 명확하게 좀 빨갛게 돼 있고 그 주변으로도 머리카락이 각질이 다 생겼고 빨갛게 더 심하죠. 노랗게 각질도 있고 각질의 색깔도 단순하게 우리가 각질이 하얀색 각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건조해서 각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가 더러워서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따뜻하게 자고 온도도 낮고 머리 감을 때도 뜨거운 머리로 감고 마르면서 금방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생긴 각질은 사실은 주무실 때 충분히 가습 보습을 좀 해주고 너무 무리하게 머리를 자주 안 감고 오히려 자주 감으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더러워서 각질이 생긴 줄 알고 많이 감는 분들이 많아요. 자주.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각질이 더 생기니까 그럴 때는 헷갈리면 병원에 와서 샴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분은 보면 이제 하얀색 각질이 아니라 노란색 각질이죠. 이제 감염에 의해서 잘 생기는 각질이고 진물도 묻어 나오고 중간중간에 고름도 있고 이래서 색깔이 저렇게 되고 참 잘 안 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괴로워서 샴푸를 막 어떤 분은 정말로 100종류 넘게 쓴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샴푸를 찾는다고 계속 샴푸를 그래서 막 50개, 100개까지 쓴 분들 본 적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진료를 한번 꼭 받아서 생활 습관 안내도 받고 치료도 필요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 보세요. 진짜 괴롭겠죠. 네. 자, 그러면 이분이 머리카락을 안 감아서 더러워서 생겼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제 치료를 해서 나빠졌을 가능성도 사실은 더 많습니다. 스테로이드가 탈모 치료, 두피염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남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점. 좀 후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지만 너무 괴롭겠죠. 상식적으로 이분이 자다가 멀쩡했는데 자다가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러지는 않겠죠. 뾰루지가 있고 조금 심해졌는데 관리를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스테로이드를 남용했거나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피 한번 몸에도 보면 목에도 저렇게 동그랗게 이제 두피 그 피부 건선이 있고 그게 목덜미에도 있죠, 그죠? 원래 건선은 치료가 굉장히 잘 안 돼요. 요즘은 원래는 이제 스테로이드 면역제 쓰고 요즘은 이제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약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게 조금 효과는 있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건선입니다. 건선하면 우리가 건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조한 게 아니고 저 모양 자체를 이제 건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얼핏 보면 건조하게도 보이죠. 흰색 각질이 그걸 인설이라고 하는데 이 눈이 내린 것처럼 경계가 명확하게 빨갛게 있고 거기에 이제 눈이 내린 것처럼 각질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케이스인데 물론 이분도 이제 사실은 뭐 완치를 하고 이제 졸업을 했지만 굉장히 괴로워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 보세요. 이분 사진이랑 그 다음 사진을 연속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의 무서움에 대한 그런 사진입니다. 저 사이에 이제 머리카락을 깎은 게 아니라 원래는 이분이 탈모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 뭐 이런저런 치료를 한 게 아니고 두피 자꾸만 뾰루지 나고 각질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신 거예요. 갔는데 당연히 이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치료를 했는데 맨 처음에 좀 좋아지다가 또 재발하니까 쉽게 또 병원을 갔겠죠. 가서 또 치료를 합니다. 하니까 여사가 이제 조금씩 발라라 이랬는데 이분은 너무 괴롭고 맨 처음 스테로이드 바를 때는 깜짝같이 좋아졌으니까 그 좋았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스테로이드를 이제 남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안 낫죠. 잘 안 낫으니까 병원을 옮기게 돼요. 옮기면 그 병원에서 더 센 스테로이드, 더 센 항생제를 쓰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쓰든지 너무 세게 쓰지 말라고 안내를 꼭 드리는데 환자는 또 그 참을 수 없어서 자꾸 심해지고 이러니까 쓰면 어떻게 되냐. 두피가 녹게 됩니다. 두피가 녹아요. 그래서 두피를 스테로이드를 많이 써서 녹은 부위는 머리카락이 모낭세포까지 다 녹아서 저 정도로 돼버리면 저 자리는 머리카락이 모낭세포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테두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테두리를 가운데 부위는 약간 깨끗하게 녹아서 맨들맨들한데 저 테두리 부위를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각질도 심하고 염증도 되게 심하고 빨갛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 자리는 또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모발 이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모발 이식하더라도 생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흉터의 모발 이식은 일부에서 말했듯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심은 머리의 생착률이 평균 30%를 넘기 힘듭니다. 50%가 되면 생각보다 생착률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흉터는 쉽게 우리가 바늘로 찔러서 이식하다 보면 미세하게 잘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촘촘히 심을 수도 없습니다. 모발 이식할 때. 그래서 여러 번에 나눠서 심어야 되는데 일단은 염증을 없애는 게 먼저 우선이겠죠. 그죠? 굉장히 심한 케이스고 저런 케이스를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뭐 100명 다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 겁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때문에 두피가 녹아서 변형이 왔기 때문에 저 자리는 수술을 해서 접피부를 제거를 하지 않은 한 어떤 치료로도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어요. 원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피염을 이래저래 뭐 절제를 해서 깨매고 범위가 넓으니까 한꺼번에 절제도 못하겠죠. 여러 번에 나눠서 수술해서 상처가 아물면 또 차츰차츰 절제를 해서 저 부위를 없애든지 치료를 해서 없애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모발 이식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쉽게 말하면 저게 고무 판때기처럼 바뀌어 있어요. 두피가 아니라 간격도 되게 묻어져 있고요. 이분은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하죠. 딱 봐도 그 가운데 두피가 모공도 다 없어지고 맨들맨들하게 바뀌어 있고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아서 그 한가운데 부위는 피부가 좀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 테두리 부위는 염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녹고 엉키고 해서 머리카락의 방향도 다 왜곡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진 왼쪽으로 보시면 가마 쪽인데 저 자리까지도 다
제일 심한 데만 찍었지만 다른 데도 저런 부위가 많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저 부위를 어떻게 커버하시냐. 이 여자분인데 이 머리를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랑 다르게 이렇게 머리를 묶고 조두리처럼 해도 자연스럽죠. 남자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못해도. 그래서 머리를 묶어서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잘 다니시는 분입니다. 엄청 괴롭겠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은 20대 후반이었나? 30대 초반에 좀 젊은 여자분인데, 엄청나게 두피염 때문에 두피염 모낭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 자세히 보시면 고름이 많이 나있죠. 중간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너무 두피염이 심해서 베개도 잘 못 빼요. 베개를 벨려고 딱 놓으면 이게 눌러지면서 아파요. 그리고 고름이 생기면 우리가 여드름도 빨갛게 됐을 때 누르면 아프고 노랗게 고름이 생길 때 누르면 정말 많이 아프죠. 고름이 생기게 되면 포스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머리카락이 가려져서 저 정도지 실제로 머리를 뒤통수인데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발 이식은 나중에 따로 하더라도 물론 생착률도 떨어집니다. 이미 고무 판때기처럼 이 두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흉터처럼 됐죠. 그래도 일단은 먼저 모발 이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피염 치료가 우선이겠죠. 저 상태에서 모발 이식하면 생착률도 많이 떨어지고 염증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흉터처럼 되어 있어서 생착률도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정말로 아주 보기가 쉽지는 않은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이 이제 물론 이제 맨 처음 올 때는 머리를 많이 이제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로 왔는데 머리가 딱 보면 놀랍죠. 저게 뭐냐 울퉁불퉁하죠. 왜 두피가 저렇게 됐나. 저게 다 안에 고름이 차 있습니다. 이분은 티를 못 입어요. 티를 입으려고 원래 티가 이제 목에 딱 겨우 들어갈 정도로 타이트하잖아요. 그 티를 쫙 입으면 머리를 쓸게 되니까 피고름이 묻어나서 티를 못 입는 분이고 당연히 아파서 베개도 못 대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그 모 대학병원에서 3년을 스테로이드 항생제 처방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분이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완치가 된 케이스인데 저 자체가 너무 고름이 많으면 우리가 배농이라는 의학적 용어가 있어요. 배농, 농을 배출한다는 뜻이죠. 저 정도로 고름이 차면 항생제 스테로이드를 쓸 게 아니라 사실은 절제를 해서 농을 일일이 물리적으로 다 빼줘야 됩니다. 다 빼고 생리식염수로 다 일일이 헹궈주고. 근데 이분은 너무 그 시기가 늦었어요. 그래서 수술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제가 5번인가 10번을 한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했냐면 수술 한쪽을 맨 처음에 이제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다 째면 깨매길 수 없어요. 무리가 가니까.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한 서너 번, 한 세 번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수술은 10번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고름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큰 고름, 작은 고름에서 거의 뭐 한 20개도 넘어요. 그런데 고름을 째서 없앴잖아요. 고름을 이쪽에 있는 고름을 누르면 고름을 손으로 쭉 누르면 한참 떨어진 이쪽에서 눌렀는데 여기서 고름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오래돼서 피스툴라라고 합니다. 피스툴라. 누공이라고 하는데 안쪽에서 터널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 뭐 하이마스다 뭐다 해서 뭐 이스라엘에 싸우는데 그분들이 지하에 터널 많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으로 보면 여기가 그 고름으로 차 있고 여기가 고름으로 차 있어서 여기만 없애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이도 고름의 터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을 깨끗하게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그 터널에 있던 고름이 슬금슬금 내려와서 또 고름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꺼져도 엄청나게 썼어요. 꺼져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이 친구가 30대 초반 친구인데 정말로 자살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봐도 그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한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물론 고름이 찰 정도니까 이 자리는 이미 벌써 흉터처럼 변했고 머리카락이 이미 다 날아가서 겉으로 보면 오른탈모처럼 큰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2년에 걸쳐서 거의 치료를 했고, 고름은 싹 다 없앴고, 이제 완전히 지금은 고름은 하나도 없고, 두피염은 다 완치를 했고, 머리카락도 이제 거의 90% 이상을 회복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일반이랑 큰 차이가 없고, 이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심하게 이제 두피염이 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에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러면 절대 남용하지 말라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다 말씀을 드리는데, 꼭 명심을 해가지고 치료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 분의 치료를 하는 과정입니다. 치료하는 과정. 맞아요. 같은 분인데, 보면은 많이 좋아졌죠. 그죠? 아직 완치는 안 됐는데 치료하는 과정. 맨 끝 사진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뭐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완치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뭐 도깨비뿔처럼 고름이 찬 부분은 지금 다 없어졌죠. 그 사이 이제 머리카락이 다시 차오르고, 시간을 기다려서 모낭이 회복되지 않는 부위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완치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우리가 탈모에 대해서 2014년, 2018년 이 통계를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병원을 찾는 환자가 20만 명, 21만 명, 22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23만 명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 남자가 조금 많은데, 여자분들도 거의 뭐 남자가 12만 6천 명, 여자가 9만 7천 명.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되게 많죠. 거의 한 6대 4 정도 되죠. 얼핏 우리가 탈모 이러면 한 9대 1 정도 될 것 같은데, 남녀의 비율이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저기 보면 정말 병원을 찾는 분들은 실제로 탈모는 노화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40, 50, 60, 70 되면 탈모 환자가 많아져요. 훨씬 젊을수록 당연히 적죠. 그런데 막상 탈모로 병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30 전후,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제일 많다는 점.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나이가 70 들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는 뭐 친구도 빠지고 자기도 빠지고 괜찮은데, 20대가 빠지면 친구는 멀쩡한데 자기는 안 좋다, 이러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을 많이 오십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실제로 요거는 이제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 그 자료니까 보시면, 실제로 대학병원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일반 탈모보다도 원형 탈모로 75.2%가 원형 탈모로 왔다. 그러면 4명 중에 3명은 원형 탈모로 병원을 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만큼 원형 탈모가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형 탈모를 이제 보면은, 원형 탈모는 설명 다 드린 건데,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면, 자기의 면역이 자기의 모낭 세포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영어를 번역한다 하는데, 오토 이민 디지죠. 우리 오토는 자동차 할 때 자동이죠. 자동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우리가 자동차로 하기도 하고 자가용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의 자가입니다. 그래서 설전의 면역이 예민하게 돼서, 면역이 떨어진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면역이 떨어졌다기보다도 면역이 과잉으로 작용해서 자기 피부를 공격하면 아토피, 머리카락을 공격하면 원형 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전체 인구의 2% 정도가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흔하죠. 2%가 뭐가 흔하냐? 100명 중에 2명이고, 1000명이면 벌써 20명이고, 만 명이면 벌써 200명이죠. 흔하죠. 2%면 흔한 겁니다. 의학에서 1%가 넘으면 사실 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눈썹도 빠지고, 속눈썹도 빠지고, 체모, 업무까지 다 빠지고요. 특히 다른 질환이랑 같이 있을 때 더 심한 그런 원형 탈모 잘 낫지 않는 이런 걸 보입니다. 그리고 치료로는 보통 스테로이드 제제 바르고, 그다음에 면역 제제 먹고, 그다음에 DPCP라고 이제 화학약품이 있어요. 스테로이드랑 면역 제제는 면역을 떨어뜨려서 이제, 왜냐하면 과잉된 면역이 이제 문제가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스테로이드도 면역제제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먹는 걸 쓰다가 안 되면, 보통 3에서 6개월 쓰죠. 안 되면 면역제제로 씁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간 이식을 받았을 때 우리가 평생 면역제제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거니까. 다른 사람이 간이랑
자기 몸이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위험하니까 면역 억제해 놓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기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되면 면역제제를 먹게 되는데 이런 부작용이 참 많아요. 이런저런 부작용이.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한 6개월, 1년을 먹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총 한 1년 반, 2년을 치료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TPCP라고 이제 황약품을 발라서 지금까지 치료랑 다르게 면역 감작 반응을 일으켜서 면역을 맨 처음에 세게 올려서 그 다음에 서서히 시간을 보내면서 면역을 무디게 만드는 치료를 합니다. 이게 DPCP라 하는데 물집도 생기고 되게 힘든데 치료 성공률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 다음에 PRP라든가 여러 또 최근에는 올리미온트라고 해서 새로운 부작용을 줄인 새로운 면역제제도 많이 요즘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부작용으로 스테로이드는 이제 두피 함몰, 연구탈모, 두피염 악화, 두피가 또 흉터처럼 변형이 옵니다. 그리고 먹는 스테로이드까지 쓰면 이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비만, 우울증, 일단 속다별이죠. 위염, 속쓰림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절대 남용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쓸 약이 몇 개 없어 자꾸 없기 때문에 남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남용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는 당연히 감염을 조심해 줘야 돼요. 면역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몸이 붓고 두통이 생기는 이런 것도 많고요. 설사를 한다든가 속이 울렁거린다든가 진전, 몸을 좀 뜬다든가 입맛이 없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잠을 잘 못 잔다든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든가 간이랑 콩팥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쓰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부작용 줄이는 약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피염은 이제 소양성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빨갛게 홍반성 발진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그게 이제 두피 백선이라 해서 이제 곰팡이균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피염이 우리 생기는 건 원인은 뭐냐? 일단은 주로 잘 생기는 게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해서 그게 대부분의 두피염을 차지하는데 건조해도 생기지만 건조해서 너무 건조하면 두피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라 해서 오일리하게 기름이 많이 져서 피지순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파킨슨 같은 신경계 질환에서도 올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 낮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건조해져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나 당뇨가 있어도 두피염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샴푸도 충분히 하고 충분히 말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진균제, 곰팡이 있으면 꼭 항진균제를 써서 해결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원형탈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자야 돼요. 제 시간에. 그러니까 밤 10시 반이 되면 대충 자야겠다 해서 웬만하면 11시 이전에 꼭 주무시고 머리를 감는 건 하루에 한 번의 원칙인데 두피가 건조하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감고 너무 기름진다. 그래 하루에 두 번 감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감기에는 조금 기름지고 두 번 감으면 너무 건조하다. 이러면 저녁에는 샴푸로 감고 아침에는 맹물로 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피 자극을 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흡연 음주. 이거는 흡연 음주 해서 뭐 두피염이 생기려면 다 생기겠네. 그게 아니고요. 흡연 음주를 한다고 해서 두피염이나 원형탈모가 심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대부분 괜찮아요. 저도 뭐 술 많이 먹고 하는데. 그런데 두피염이랑 원형탈모가 심하게 생긴 분들은 안 해야 된다. 그분들이 하면 엄청나게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조심해 주고 마지막으로 식생활 중에 밀가루랑 유제품은 우유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 유제품이 있는 단백질, 글루텐, 그다음에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형탈모랑 두피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얘기를 참고 삼아서 원형탈모랑 두피염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